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외국 생활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많이 고독하고 외롭고 심심하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. 저는 이제 처음에 뭐 여행 채널이나 이제 좀 말레이시아 생활 정보 이런 걸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. 말레이시아 살기 좋거든요.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, 제가 뭐 요즘에 뭐 가끔 정치 얘기를 좀 하고,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려고 만든 채널인데, 뭐 국토부 장관이 누군지, 네? 통일부 장관이 누군지, 국정원장이 누군지, 이런 거 진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저입니다. 예? 네? 좀 우리나라가 좀잘 되길 바랬는데, 요즘에 뭐 나라가 워낙 어지럽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유튜버도 가끔 이래 정치 성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, 저는요, 94년도에 군대를 22사단, 55연대 박격포 부대를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81mm 포수 분대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. 96년도에 제대를 했더니 9월 달에 무장공비 잠수함이 강릉 안인 지역에 침투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 전투력 빵빵이었죠. 제대한 지뭐 2,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총이랑 실탄을 받고 진짜 개고생했어요. 두세 달한것 같아요. 그때 강릉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네? 야간 통행금지도 걸리고 예비군들도 몇명 죽었습니다. 진짜 24시간 근무를 세웠어요.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, 우리 대한민국 국민 남자, 웬만한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, 그렇죠? 또 남자들은 군대 비포 애프터가 틀립니다, 확실히. 그리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보다 갔다 온 사람들이 좀 인내력도 강하고요, 뭐 조직 생활도 좀 잘하고, 사람들도 좀 다들 쭉 알고, 부모님에 대한 감사, 이런 효도심도 많이 생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 좌파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왜 이렇게 군대 안 갔다 온 새끼들이 많아? 그래요, 뭐 민주화 운동했다고 데모해가지고 걸려갔다 했잖아요. 그래갖고 뭐 전과가 있으니까 못간 사람들도 있겠고, 감방 가갖고 뭐 지가 손가락 잘라갖고 자해갖고 군대 안간 새끼들도 많죠. 예? 팔에 돼가지고 못간 사람도 있고. 예?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는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. 이해되세요, 여러분?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근데 당연히 갔다 와야 돼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산업이나 이런 게 우리 군필자들이 많았어요.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? 이 패미, 개패미 대통령이 생기면서, 여성부, 민노총, 간첩, 얘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? 예? 국방의,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,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개무시하고, 패미들 뭐라 합니까? 예? 뭐 궁팡수 왔다 갔다 하고, 뭐 군대 가서 뭔 그래 혜택을 받냐 하고, 예비군 훈련 가는 거 겁나 싫잖아요. 안 그래요? 예비군 훈련 가는 거를 무슨 휴가 가는지 알고, 군 가산점 제도도 다 없어버렸잖아요. 예?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고 봐요. 여러분, 국방의 힘이 없잖아요, 여러분. 나라 먹히는 거 하루 이틀, 한순간이에요, 한순간. 그래갖고 이 국방의 의무,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르는 새끼들이, 예? 국민 대표로 하고 위정자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많이 어지러운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. 국민의 4대 의무 좀 얘기해 볼게요. 군대 갔다 오고, 예? 전과 없고, 세금 좀잘 내고, 그러니까 기본교육, 대학 좀 공부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까? 왜? 전과 있고 군대도 안 가는 새끼들이 대선 후보로 나오고 그래요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그런 새끼들 뽑으면 안 돼요. 나라가 그럼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야. 왜?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가 뭐 군대에 대해서 압니까?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옛날 로마 시대, 팍스 로마 시대는 여러분, 군대 안 갔다 온 병신 새끼들은요, 이 집정관에 그게 국가를 운영하는 건데 끼워주지도 않았어요. 미국 같은 나라도 그래요.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얼마나 명예롭게 대우를 해줍니까?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
그러니까 그런 게 국가를 이룬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 처음에 군대 갔을 때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갔죠. 가서 진짜 뭐 100km씩 부고 행군하고 이 똥포 여러분 이게 짊어지면 발바닥에 콜랑 닦아지는 거예요. 그런 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.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국민의 의무니까 그래 신성한 의무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. 예? 근데 이 페미 대통령들 페미들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? 그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개 무시를 하는 행정을 하고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? 그러면 안 돼요. 그럼 나라가 망주가 걸립니다 여러분. 나라가 망해요. 그래서 저는요 감히 말씀드립니다. 군대 안 갔다 온 새끼들은요 정치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. 그 아세요 여러분? 지가 손가락 잘라갖고 안 간 새끼들도 있어요. 네? 유시민? 제가 유시민을 되게 좋아했어요. 말도 잘하고 좀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. 서울대 불합치 사건 아십니까? 네? 서울대 저희 집이 신림동이에요. 서울대 많이 등산 가죠. 그 서울대 통과해서도 가거든요. 그 사람 네 명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깜빵 간 거지 않냐, 그쵸? 예? 그 사람은 민주투사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. 예? 그러니까 제발 군대 안 갔다 온 새끼들 말은요, 예? 좀 어느 정도 좀 적고 들으셨으면 좋겠어. 그리고 군대 안 갔다 온 새끼들은요, 진짜 아무것도 시키면 안 돼. 그냥 일만 해, 일만. 일을 해고.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거는 군대 안 갔다 온 새끼들은 빼셔야 됩니다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없는 새끼들이 무슨 국민의 대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? 뭐 이런 얘기하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좀 저를 싫어하겠지만 야 군대 안 갔다 온 너희들이 날 싫어하면 어쩔 거야. 난 군대 갔다 왔는데 어? 2등병도 안 되는 새끼들이 병장님한테 어디 저는 그래요. 주변에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도 있지만 상병 제대하잖아요. 그러면 차렷 이럽니다. 뭐 장난으로 그러겠지만 그래도 뭐 방위 갔다 온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되고 그 한 사람도 다 인정해 줘야 돼. 예?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? 근데 제발 예? 군대 안 갔다 오고 예? 정가 있고 세금 좀 잘 내고 아니 세금 안 내고 교육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리에 제발 좀 나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에?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래 좀 봐줄 수 있어. 사람이 괜찮으면. 근데 한 두세 가지면요. 하자 있는 인간인 거예요. 에? 그러니까 형수 보수지. 형수 개 보수지. 에? 찢어버린다.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. 예,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. 이거 뭐 사전선거법 위반에 걸리나 모르겠네.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국민의 기본 4대 의무를 지킨 사람이 저는 국민의 대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. 근데 뭐 페미 나왔잖아요. 페미 여가부 여성단체 시민단체 간첩 일맥상통 나왔잖아요 여러분. 예? 이런 걸 본 애국 보수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. 예? 좀 말씀드려야지 제가 알고 있는 거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안 그렇습니까. 말리 TV였습니다. 아 정책이 맞는데